그 카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차민지입니다. 아, 그래요. 민지 채널. 나 학번이 몇 번이지? 지서 확인.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664만 원. 이체 완료. 네, 안녕하세요. 저 J파 학생인데요. 방금 그 등록금을 넣어가지고 오늘 11시에 수강 신청인 거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차민진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오늘 11시에 수강 신청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수강 신청 시간표를 잡아야 되는데요. 진짜 미쳤다. 수강 신청을 당일에 짜는 사람이 있다? 10시 44분이거든요. 11시 수강 신청 때까지는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입을 털어봅시다. 제가 J-팍을 결정하게 된 경위, 마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미디어 학부를 졸업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바로 완전히 고등국어. 그러니까 교과 과목, 입시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제가 바로 대치동에 입성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거지. 국문학을 부전공하긴 했지만은 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부채의식,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내가 이 찝찝함을 해소하려면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육이라고 하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국어 국문 전공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강이랑 현 강을 하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교육관이랑 맞지 않아서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폭풍 같은 멘탈이 약한 그런 시기를 겪다가 굉장한 압박감과 굉장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강의를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앞으로 강의는 없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대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안 다녀? 응? 나 안 해? 하고 휴학을 여러 번 때려버리니까 저번 학기에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J-팍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 라이브 커버스도 하고 카페 준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 이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짜잘짜잘한 목표는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되짚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제가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읊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J-팍을 하는 옵션이 나한테 나쁜 옵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강의를 딱 그만두고 나서 1년 정도는 너무너무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이 싫어서 국어, 강의, 선생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아예 배제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걔네를 딱 배제시켜놓고 그 외의 것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전체에서 딱 요만큼이 싫은 건데 이 전체를 다 배제시켜놓고 생각을 했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 수도 있었고 그게 내가 가장 재밌고 잘하는 부분인데 너무 그걸 빼놓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J-팍을 딱 알아봤는데 그날 오후 5시까지 J-팍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까지가 공교롭게 마감이어가지고 세상 급발진. 이따가 교수님 뵈서 교수님 도장 받으면 끝입니다. 이번 학기 J-팍이 운명인 거야. 바로 들어가죠? 바로 신청하죠?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되나? 오케이. 아 이거 뭐 급할 필요 없지. 널널하거든요? 이거 말하면서도 하죠. 잠깐. 저는 학수본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민지 채널. 앞머리를 더 짧고 더 빽빽하게 내고 싶은데 무서워. 냈다가 안 어울리면 또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챙겨가지고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민지의 What's in my bag? 일단 첫 번째 노트북 몇 킬로 되죠? 되죠? 2킬로 좀 넘나? 2킬로밖에 안 돼? 한 5킬로 되는 것 같아. 들어봐봐 들어봐봐 진짜로. 오빠 객관적으로 한번 재봐. 이건 2킬로다. 아이씨. 이 재학증명서 학교 정기주차권을 사려면은 재학증명서랑 자동차 니께 맞는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챙겼고요. 마우스 패드
쿠션 세븐틴 선생님들이 선전을 했던 건데 광고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충전기, 뭐 안경. 제가 요즘 시력이 너무너무 좋아지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안경을 좀 웬만하면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리틀몬스터에서 구비한 안경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지갑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지갑 안에는 민증! 이것도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패드까지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바지가 다 좋은데 자꾸 아차크가 내려가요. 진짜 짜증나 이거. 이것을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드려가지고 운전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동네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좀 멀리 나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서울을 가면은 그 주차 공간 생각하기가 너무 머리가 아파. 난 주차 공간 차는 게 너무너무 싫어. 안 하면 도대체 어우씨 이거 난리네. 아 카메라 거치대를 하나 살까나? 아니 뭘 또 사? 근데 여러분들 또 뭘 또 사요? 솔직히 제 브이로그에 뭐 영상미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또 이제 영상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카메라 거치대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대로 촬영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그거 알지? 이렇게 차 안에서 나 혼자 있는데 대사를 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적인 거 알죠? 굉장히 자기적이죠. 저는 보통 이렇게 촬영 이동할 때는 제 노래보다는 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콘텐츠들 있잖아요. 슈카월드, 슈카월드, 뭐 슈카월드. 지금 이제 안암 거리에 왔는데요.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머 다 바뀌었어. 여기 원래 랄라블라였거든요. 랄라블라 위치를 올리브영이 먹었네. 서브웨이가 원래 역 쪽에 있던 게 좀 더 참사리 안쪽으로 들어왔고 공차 옆에 고복민 김밥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고 무사히 다 왔고요. 제가 주차권 사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차권을 구매했어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학생증을 재발급하러 가는 중입니다. 대학원은 이제 코로나권이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증을 받지도 않았어요. 학생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저도 비대면으로 한 학기 들었어가지고 아니요 지난 학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적당했어가지고 네. 저는 차민진입니다. 보이죠? 네 보여요. 네네. 출력을 안 해왔으면 네. 근데 뭐 요즘 출력 안 해도 네 요즘 다 노트북이나 네 그런 걸로만 네 그래서 이전에 독서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시간이 아 맞아요 이렇게 필요하다 하니까 네 어 그니까요 어 맞아요 안다 공부해 네 교수님 저 수업 전까지 잠깐 네? 네 친구 얼굴 좀 보고 갈게요.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미니미 언니 웬일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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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일 뻑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요? 제일 터였대거든요. 아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 나 차 타고 나 오늘 뒤지는 줄 알았잖아 언니. 운전 안 하고? 운전했어. 운전했어? 그래 그래야지. 운전했는데 맞아 너무 막히는 거야. 그리고 1시간 30분 걸리는 거야. 너 이거 주차장 등록하는 거 알지? 어 했어 했어. 오늘 주차하고 왔어. 다행이다. 어. 그럼 막 전에 들은 건 인정해줘? 어 1학기 인정됐어. 아, 어. 그러면 앞으로 5학기 어, 4학기 나왔어. 우리 총 5학기. 아, 5학기야? 어, 어. 난 막학기인데.
그니까 언니 떠나면 어떡해? 너 혼자 다녀야지 뭐. 아씨. 그니까 지금까지 같이 계속했어야지. 아 그니까 나 진짜 너무 후회했다니까. 벌써, 벌써 졸업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근데 또 그때는 의지의 민증. 맞아 의지의 민증. 아, 나 안 해. 나 여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 응. 아니 여기 내가 이제 투싼 플레이스를 봤어. 커피를 사 먹으려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데 명찰을 보니까 내가 아는 애인 거야. 그 이 직원? 투썸 알바하는 애가 그 미쳤다. 공차에서 알바했던 애인 거야. 야, 근데 그거 꽤 오래전이잖아. 어, 그래가지고, 야, 니 왜 여기 있냐고. 아, 그거 받아. 그, 어머? 투썸 가면은 이거 바코드 주잖아. 나 이거 찍어갈래. 올려도 10%. 그래, 내 10%. 요거 있어요. 나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민지 채널. 9시 16분. 네, 이렇게 수업이 끝났고요.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떡볶이 시켜 먹을 거예요. 떡볶이랑 옛날에 남편이 올려놓은 뿌리클 있거든요. 나 뿌리클 찍어 먹을 거야. 아, 맛있겠다. 그래서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미친,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길을 다 까먹었어.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도 엄청 변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또. 하긴 또 세월이 그렇게 또 변했으니까. 어우, 여기가 어디야? 도저히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밤이니까 또 구분이 안 가. 어머 여기 데이트 어플인가 봐요. 여기 다 커플들끼리 사진 찍고 있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랑 놀아야겠다.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민지 채널 개봉박두 엽기 떡볶이 한 시간 동안 짬뽕킨 한번 휘적휘적 해줘봐. 휘적 어때? 차게 식었어? 아니 근데 따뜻해. 아주 따뜻하네. 남편이 예전에 먹다가 남겨놓은 뿌링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야겠어. 이거 너무 예뻐서. 야 귀여워. 이거 이게 피규어겠지 오빠? 오! 초콜릿이야 설마? 아니 피규어야. 여기 밑에 다리도 있어. 다리구도 이렇게 있어요. 다리를 모으고 있는 형상이야 인어공주가. 이건 마카롱 같은 거. 감사합니다 디즈니. 칼로 한번 썰어볼까? 단면이 뭘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 오, 뭐야? 초코야? 블루베리랑 생크림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다.